장흥의 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올 들어 전남 지역 가금 농장에서는 첫 사례인데 AI 확산 우려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장흥군의 한 유경 오리 농장. 농장으로의 출입은 통제됐고 주변 도로마다 집중 소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농장을 포함해 1km 이내 5개 농장에서 7만 천여 마리의 오리가 예방적 살처분됐습니다. 백색농가 한 농가 빼고 제외하고 네 농가가 지금 예방적 살처분을 한 상황입니다. 전남의 가금농장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것은 올 들어 처음입니다. 강진만과 순천만을 오가던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검출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 해당 농장에서는 이틀 연속 오리들이 잇따라 집단 폐사하면서 농장주의 신고로 정밀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심장이 무너지죠. 뭐, 경북 해전 터졌을 때도 심장이 무너진 기분을 느꼈거든요. 기름만 지금 200만 원씩 들어가고 기름 떼고 있었어요. 해당 농장 반경 10km에는 22개 농장에서 27만 4천여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농장이 밀집된 데다 주변에 탐진강도 흐르는 만큼 전라남도는 확산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고 차단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제 뭐 강진만 쪽이라든가 등등 좀 야생적으로 검출된 바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좀 농장이라든가 하천, 철새도리자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좀 광범위하게 좀 오염이 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강진만 야생조류에서 나온 AI 항원은 고병원성으로 확인됐고 순천만 야생조류와 장흥 오리농장의 고병원성 여부는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철새 도래지나 농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